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의 엉클 서종환입니다. 금일은 행복나무 해피트리 키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해피트리고요. 자, 같은 말로 행복나무 그리고 부기수라고 합니다. 자, 행복나무는 꽃말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꽃말이 행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에서 부가 따른다는 의미에서 부기수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행복나무라고 가장 많이 부르고 있죠. 자, 두릅나무과 상록관목입니다. 늘 푸르고 두릅나무과 식물이에요. 그리고 주 원산지가 중국 남부입니다. 중국 남부는 열대에 가깝고 인도, 대만, 베트남, 그죠? 전부 다 열대 지방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에는 강하고 추위에는 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성장 가능 온도, 성장 가능 온도는 15도에서 30도 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겨울나기 온도는 8도에서 10도 선을 맞춰주시면 좋겠다. 물론 약간 떨어지더라도 살 수는 있지만 냉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릅나무과에서 더위를 조금 잘 참아낼 수 있고 추위에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겨울나기 온도는 8도에서 10도 정도 맞춰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봐집니다. 자,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요, 일반적으로는 겉흙이 마르면 계속 관수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약간 말려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겉흙이 마른 거하고 속흙이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마른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과습에 의해서 가장 많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관수를 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키우실 때는 약간 말리듯이, 더 말리듯이 키워주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기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겉흙이 너무 안 마른다. 그죠?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면 마르는 속도가 아주 더디죠. 마찬가지로 실내에 놔두면 겉흙이 너무 안 마르고 그리고 습도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식물에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기성이 좋은 공간에서 키워주시라. 두 번째,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합성을 많이 하고 증산작용, 물을 뿜어내는 증산작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주는 관수의 시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가면 갈수록 물주기를 아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실제 흙이 겉흙은 이제 젖어 있는 상태에서 속흙이 안 젖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 물주기를 계속 이렇게 자주 물주기를 하시면 겉흙은 말라 있는데 흙이 단단해져서 옆으로 새 나가는 화분에서 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분 자체를 저면 관수를 통해 가지고 담가 주심으로써 흙을 적셔 주실 필요가 있어요. 흙을 부드럽게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거를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해피트리는 가장 잘 크는 환경이 습도가 40%에서 70% 선이고요. 직사광선이 직접적으로 비치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입니다. 이제 녹버스는 직사광선을 받으면 잎색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해피트리는 약간 직사광선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 양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환기에 신경 쓰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해피트리하고 녹버스 구분하는 방법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지입니다. 가지가 녹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칭으로 커요. 한 개 올라가서 대칭으로, 한 개 올라가서 사방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크는데 해피트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조금 복잡하게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막 이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잎이 조금 더 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성이 좀 다양하게 잎이 자란다. 그리고 잎과 잎 사이에 그러니까 가지와 줄기 사이에 견잎이 나오면서 다시 또 사방으로 커지는 그런 형태로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행복나무입니다. 자, 잎 모양을 통해서 그리고 가지가 크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무가 다릅니다. 해피트리의 원 기둥은 아주 껍데기가 거칠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늬가 많이 들어갔어요, 무늬. 근데 녹보수 같은 경우에는 좀 면면하게, 밋밋하게 생겨서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 녹보수는. 그리고 둘레로 많이 안 큽니다. 근데 행복나무는 이렇게 굵게 많이 자라죠. 그리고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보셔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녹보수는 광이 좀 많이 납니다. 잎 자체에서 좀 반짝반짝 거리죠. 광이 많이 나고. 그리고 행복나무 같은 경우에는 짙고 이제 새 잎이 날 때 이제 새 잎은 광이 좀 나고, 그런 형태가 좀 새 잎만 조금 옅으면서 광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거 육안으로 보셔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햇빛이 어느 정도 있는 공간, 창가 쪽으로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식물입니다. 뭐 관공서에 가셔가지고 실내에 뭐 중앙에 해피트리가 있는 거 보셨죠, 그죠? 그때는 조명이 충분한 상태고요. 그리고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면 꽃자람이 심해요. 가지가 길어지고 모양새가 조금 좀 보기가 안 좋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실내에서 자라기를 하실 때, 실내에서 키우기 하실 때는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 그러면 한 달에 두세 번은 베란다나 마당에서 관리를 꼭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피트리 자세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해피트리 2,000원 주고 사왔고요.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뿌리부터 줄기, 그다음 가지까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흙을 털어낼게요. 자, 흙 상태는 부드러운 중간 정도의 젖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 뿌리 부분이 어떻게 발근이 됐냐 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줄기에서, 가지에서 나온 잎들 사이에 보면 이 생장점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마디에 생장점이 많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마디 위주로 성장을 잘 이루고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물꽂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가셔가지고 루톤이라는 뭐 밝은제, 뿌리 밝은제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니까 물꽂이를 해가지고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건 녹보수입니다. 녹보수를 잘 나왔고요. 잎을 정리하겠습니다. 꽂이를 하기 위해서 잎을 정리할게요. 자, 녹보수의 잎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보수들은 잎 끝이 일단 소의 꼬리처럼 길고, 마디가 대칭형으로 양쪽으로 자라고, 대칭형으로 양쪽으로 자라는 마디를 확인할 수 있고, 끝머리 생장점입니다. 생장점. 자, 물꽂이를 일단 준비를 하겠습니다. 잎을 자를게요. 일단 45도로 절단을 해주세요. 절단해주고, 제가 그 밑부분을 절단한 이유는 그 중간에 마디가 보이신다, 그죠? 그 마디를 살려가지고 발근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으로 따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르면서 안쪽에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위로 잘라줬다. 마디가 다릅니다, 그죠? 마디 모양이 다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해피트리오 마디에서 발근이 됐듯이 녹보수도 마디를 살려서 이렇게 다시 발근 유도를 하겠습니다. 잎 보세요. 잎은 끝이 뾰족하게, 그죠? 속꼬리처럼 생겼다 라는 것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삽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준비했고요. 자, 화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물꽂이를 하실 때는 화분에서 빛이 투과돼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발근에 시간을 길게 만들기 때문에 물을 채우시고 물꽂이를 하실 때는 겉을 시커먼 색으로 화분으로 덮어주시던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 하시면 비닐이라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비닐로 싸줌으로써 발근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디를 두세 마디 정도 살리시고, 중간에 마디 안을 잘라놓은 마디 안을 같이 물에 꽂아둡니다.
자, 입 보세요. 입이 너무 많죠, 그죠? 입은 증상과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축소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시고 나면 밝은 유도가 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실 때는 밝은 그늘에서 두셨다가 점점 햇빛이 있는 공간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근이 아까 햇빛트리처럼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성장 과정 그리고 발근하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젖은 흙에다가 그냥 삽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젖은 흙 준비하시고요. 젖은 흙입니다. 젖은 흙 준비하시고 꼬챙이 하나 준비하고 녹보수를 마디를 살려가지고 세 마디 정도 그 세 마디에서 마디를 직접 그 흙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발근에 유리합니다. 1번은 수경을 재배를 하셔가지고 수경으로 재배하셔서 다시 흙으로 심는 방법이고요. 그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젖은 흙에다가 바로 심는 방법입니다. 자, 꼬챙이로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파주시고 그대로 심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 주시고, 만약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지주대를 하나 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성장을 다 할 수 있다. 1번과 2번 모두 다 사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디입니다. 마디. 네, 이렇게 꼭 한번 삽목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피트리 키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